어 뭐야. 야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이거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그래 빼고 레가티아랑 메인 3칸 뭐 넣을지 고민 좀 합시다. 뭐 넣지? 빼놓고 생각하자. 호 시리즈 하라고 하니까 못 알아먹겠잖아요. 삼재 시리즈라고 하면 내가 뭘 알아먹는데. 삼재 시리즈 하라고 하면은 알아먹겠는데 호 시리즈라고 하니까 못 알아먹잖아. 와 근데 손패지야. 손패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근데 일단 전개는 될 건데 너무 심하다. 전개가 되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분이 나쁘다는 거. 게스와인. 잠깐만요. 전개되는지 계산 좀 해볼게요. 일단 리볼브 섹터 무조건 써야 되고. 아 이거 청구 깔아야 된다. 이거 청구 아니고 지금 억지로 잡아 늘리려고 해도 잡아 늘어지지가 않아요. 이거 지금 이렇게 합시다. 아리안나 차라리 가구 들고 와가지고 이득 받으면 고마울 것 같긴 한데. 쿠쿨라 일단 가만히 있고요. 김선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아닌데 그거 똑같잖아 어차피. 이게 낫나? 생각하면은? 나으면 이게 나을 거긴 한데 어차피 골라도 이거 찍을 거라서 저거 찍나? 어, 저걸 찍을 줄 몰랐는데? 당황스럽네. 이게 맞지. 뭐. 발드레네. 아 먼저 움직이기 그런데. 일단 쿠클락 없애고 소환 방탈장치 일단 용계. 아 저거 롤백이구나. 손패에 레라비 있으면은 저게 맞긴 한데 아니면은 방탈장치인데. 나이스 일단 썼구요. 안 나왔습니다. 레오라 은성이 나오고. 그래 은성이 손으로 가 빨리. 뭐하는데 은성이 왜 잠깐 짜잔하고 다시 사라져. 무슨 일이야. 뭘 계산을 잘못한 거야. 레오라 나오면 답도 없는데. 하나라도 봅시다. 묘지에서 릴리스 되었을 때 효과가 있어요. 아 저거 손패 아리아나 있잖아. 일단 8레벨 나오면 안 돼. 얘 릴리스하고 발동이지. 묘지로 보내고 발동이지. 됐다. 묘지로 묘지로 보내고 발동이 어떻게 된다. 아리아나 맞고 손패 은성이 지명자 릴링크. 아 티폰이야. 젠장 또 티폰이야. 젠장 또 티폰이야. 미치겠네. 1핸드 전개 안 될 건데. 아, 진짜 되긴 된다. 그러면 트루디아가 손에 필요하다. 그게 말이니? 예? 아니, 예? 아니 260장이에요 그것도 되게 두 장 들어있는 애라고. 가고일 저게 파괴가 안 되기는 하는데요. 파괴가 안 되기는 해. 근데 일단 타점으로 지금 600이 들어간단 말이지. 아 뭐야. 야 말이 안 되잖아. 아니 이거 누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거는. 60장에 두 장 들어있다고. 두 장. 레가티아도 심지어 방금 넣었고. 그 신기하네.